Nothing.
the repetition. Doing the business, not a exhibition. I'm the big man, I'm the big boss. I'm the big game, take a big loss. Going up, I was a pilot that they didn't solve. I'm the piece that wouldn't fit inside the jigsaw. I got a lot of punchlines in the jam jam. I run it straight through, I don't got a zigzag. I got a heavy heart, it's hard to live. From the cradle to the grave, never change me. Dig that. Wanna kiss me long at night with a rose. Open in the eye for force. Of course, you don't understand the life you chose. Leave my son, that's my privacy, so I can hear. Leave me rocks out that feeling that they feel. Reality just feels like a dream.
이번 월드 정말 미쳤다. 바로 웨이웨이와 뽀글합니다. 웨이버 게이밍의 핫한 라이너 압도적 화력을 뽐내는 그저 빅빅 이에 맞서는 선수는 월즈가 체질 전화보다 더 가을이 제철인 지원의 하이킹 바로 라이터 고마 유시 이제 선수들 소개합니다. 월드 챔피언의 기억을 되살리자 2019 월드 우승 서포터 그리고 이에 맞선 선수는 정말 수완타컵이 간절합니다. 갓 그 자체가 되고 싶은 역전괴 바로 크리스 피와 캐리합니다. 두 포지션에서 국제적 우승 기록을 세운 전설의 웨이버 게이밍의 미드라이너 그의 상대는 모든 길은 나를 통해서야만 갈 수 있다 리빙 레전드 언킬러블 드론킹 싸워와 페이커입니다. 선수는 최후의 결정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. 그리고 수완타 컵까지는 이제 단 한 걸음만 남았을 뿐입니다. Let the finals begin. 2019 NHL 월드 챔피언십 웨이버 게이밍 대 승천한다고 하죠. 어떻게 보면 선수들의 여정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. 저는 어렸을 때부터 게임을 워낙 좋아했어서 되게 많은 게임들을 썼는데 미국 레전드가 이제 한국에 출시된다는 소식을 듣고 그때부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. 어렸을 때 하춘이 형이 미국 레전드에서 같이 해봤던 것 같아요. 선수로 처음 데뷔를
되게 설렜고 기다려왔던 기회가 와가지고 살면서 좀 가장 기뻤던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. 중국의 스카우트제이가 들어왔어요. 라이즈에 갔는데 루키 선수가 있었어요. 근데 제가 좋아하는 선수였어요. 근데 같은 팀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한번 해보자 재밌겠다라는 생각으로 간 것 같습니다. 就跟其他队伍的选手比起来，可能那个时候自己是没有进步的。那这期的世界赛，大家对他的一个期望，我相信一定不低。전유의 경기가 끝났을 때 헤이즈의 벗은 순간부터는 뭔가 온몸이 통제가 안 되더라고요. 이런 좋은 기회도 놓친 내가 다음에 이런 기회를 또 잡고 우승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서 그게 많이 고민하고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. 每场比赛最后的感受更多还是自己可能方面没有做好，可能这个时候会想着下一场比赛做，但下一场比赛还是会有做好的时候，这个时间点肯定会质疑自己。 是时候捧起全球总决赛奖杯了。첫 번째 우승은 승리가 어떤 의미인지 제대로 이해할 만큼 성숙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. 두 번째 우승은 단 하나도 놓치지 않고 즐기겠습니다. 우승은 저 자신을 위한 거였습니다. 네 번째 우승은 우리 팀을 위한 것입니다. 와우.